KBS 플러스. 시간이네요. 자, 우리 정순 씨. 아, 준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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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런 여자다. 그러면. 저도 그냥 좀 자존감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뭐 나를 놓치면은 너가 손해지 좀 이런 마인드여가지고. 아 좋지. 아, 그렇지, 거의 그렇지, 좋아. 그래. 아, 능력이 되나 보다. 응? 뭐 부동산 하시나? 아, 그래, 나 그대로 하면 돼. 그런 좀 자신감 같은 거에 조금 많이 끌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성분들이. 네. 그런 게 아무래도 제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여기서도 그게 먹힐진 잘 모르겠지만, 네,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랬는데 핸드폰이 잡지 예뻐. 그러니까. Oh, 너무 귀여우시다. 우와. 왜요? 왜요? 본인 스타일이에요? 나 들어줘. 아, 들어줄게. 아, 시청자 여러분 죄송해요. 저도 몰입하게 돼요.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근데 계속 몰입하게 돼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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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 어디에 두셨어요? 아. 아, 지금 다들 표정이 아, 나도, 아. 저 여자다. 저기 이름. 아, 네. 아, 저게 제 이름이에요. 가져와야 돼. 아, 웃는 게 네. 너무 예쁘시다. 되게 미인이시네요. 네. 지금 벌써 되게, 되게 미인이시다. 막 지금 표정 관리 안 되고 올라갔죠. 직진남. 네. 눈을 못 떼네, 눈을 네. 못 떼. 네 번째로 들어오셨던 분인가? 네 콘 색깔 원피스 입고 오신 분. 네 번째 들어오셨던 분하고. 네. 남색 원피스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번째 들어오신 분이 조금 눈에 들어왔었어요. 네. 저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냥 워낙 미모가 출중하셔서 네. 그냥 눈이 갔던 것 같아요. 아이고, 나 너무 그냥 놀러와서 바캉스로 기분이 진짜. 저도 캐주얼이죠. 아. 그냥 머리부터 짓고 묶었는데. 두 분 되게 포멀하게 예쁘게 입고 오셔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 데이팅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네.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결혼을 무조건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 또 늦지 않은 나이에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결혼하실 상대자분을 만나게 된다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프로 일하다 보면 일상의 반복이다 보니까 좀 새로운 분들을 만나고 싶기도 하고.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거 일하다 보면. 네, 아예 없어요. 이제 말을 섞을 분도 없고. 하루.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세요? 저요? 네. 보거스? 닮았다. 연예인이요? 네. 이거 저 욕 먹을지도 모르는데 박수진 닮았다는 소리죠. 아, 느낌 살짝 있어요. 그래, 거의 좀 기분. 오케이.